안녕하세요. 갑돌이 성도님들과 갑순이 성도님들께 울순이가 이번 주 인사드립니다.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제가 보통은 유튜브 영상을, 동영상을 올릴 때는 토요일 날, 보통은 토요일 날 이렇게 올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금요일 날 올리게 하셨는데 점점 빨라지는 것 같네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비가 와요.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어서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쉽니다. 하루. 근데 비가 이제 많이 쏟아지다 보니 일정을 좀 이렇게 제가 안 잡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알바 언니에게도 쉬자고 하고 이제 어제는 일을 마쳤죠. 근데 동영상을 올려야 되나? 금토 또 바빠지고 저기 일을 또 마무리하다 보면 못 올릴 건가?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그렇게 좀 되어졌어요. 근데 뭘 올리지?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근데 뭘 올리 그러니까 막연하게 목요일 날 비 오면 쉬고 그때 동영상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지면서 확신, 교회를 향한 그 비전,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심,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어졌어요. 제가 뭐 꿈이든 환상이든 계시든 어떤 것들을 나눌 때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실 때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 중보 기도든 나 개인에게 해당되어진 내용이든 기도하라고. 만약에 좋은 것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쁜 것이면 좀 굉장히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채널은 환상을 나누지만 기도, 중보 기도 채널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지식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지식의 그 계시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보다 앞서가는 계시가 아니라 말씀을 확정시켜 주시는, 이게 그 말씀에 해당된 내용이야 라고 확증시켜주는 환상과 계시와 여러 가지 꿈, 이상, 그런 비전,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막 꿈을 많이 꿔서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 그리고 지금 제가 중보하고 있는 어떤 대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생각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거에, 그 기도 제목에 따른 계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도 나눠드리지만 또 하나는 중보기도, 이 영역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돌파가 될 것인데 조금 한 발짝이라도 앞서간 저의 채널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의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제가 나눠드리는 이것이 탁월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한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들이 조각 한 조각을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딱 듣게 되어졌죠. 그분은 이제 크리스틴 박 선교사님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지금은 한 40대 중반인데 젊으세요. 근데 이제 그 세계 지도를 놓고 또 세계 나라, 세계를 놓고 중보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포하시는 그 선교사 사모님이 하는 내용이 제 마음하고 같이 동일하게 가는 영역들이 좀 많아요. 많아서 제가 유심히 듣고 내가 참고해야 될게 뭔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조금 도움을 받아, 기도의 방향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그분은 나도 모르지만, 나도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바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듣는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듣는 것을. 근데 이제 그분이 저번 달에 5월 달 중순에서 말경에 이제 이스라엘을 70명과 같이 성도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0명과 목사님과 사모님 해서 이제 이스라엘 탐방, 지금 한참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무사하게 잘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시고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올리시거든요. 중보기도 내용을. 근데 그 정기적으로 올리는 내용 안에 이번 주에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반도 있잖아요. 남한 땅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한 교회예요. 한 교회가 딱 쓰더래요. 올라서더래요. 딱 위로 올라갔는데 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우리 제주도 땅만 해도 교회가 많지만 이 한반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 여러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누구가 어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는데 한 교회가 쑥 올라오시들 올라 한 교회가 딱 서더래요. 우리 한반도 땅에서. 근데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기초가 썩었다는 거겠죠. 기초가. 주여. 우리의 기초는 뭐예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 기초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전에 2년 제가 이렇게 노트를 훑어봤더니 2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2년 전에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언은 내 것이 다 옳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물으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올려드리는 환상이 두 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22년 6월 6일 밤 6월 6일 밤 월요일 날 밤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심야기도 하고 이제 취침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밤에 기도하는 게 잠은 안 잤던 것 같아요. 내가 기상전을 안쓴거 보니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제 취침하려고 들어갔을 때에 했던 것 같아요. 세계 지도 위에 이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차례대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세계 지도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렸고 이게 정확한 이게 뭐
따지지 마세요. 세계 지도자 아닌지 그렇게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지도가 딱 보이면서 거기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했고 검정색 표시를 해놓으면서 이제 표시를 좀 해놨는데 그때 볼 때는 이게 꼭그 명암 사이즈였어요. 명암 사이즈. 이 동그란 표시를 해놓은 그것이 명암 사이즈인데 거기에 명단, 이름이 있었고 이름이 어떤 구체적으로 전체 이렇게 멀찍이 내가 예를 들면 지구 멀찍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명암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그 세계 지도를 볼때 명암 사이즈의 모습으로만 보여졌다는 거죠. 근데 빛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빛이 없었고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명함에 우리가 보통 어떤 내용을 적잖아요. 자기를 그 회사를 어필하는 내용이든 뭐 어떤 내용이든. 근데 이력이라는 게 알겠더라고요. 그냥 영의 세계에서는 알아지더라고요. 5대양 6대주를 딱 펼치시면서 이력,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력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력. 그 주님이 기억하는 이력, 주님이 기록해 놓은 이력, 기록 명부에 명단처럼 이그 명함처럼 기록해 놓은 이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그림만 그려 놓았어요. 그날 6월 6일 밤에 그림만 그려 놨는데 제가 그 노트를 이제 이 영상이 너무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해서 이제 그려놨죠. 근데 이틀 뒤에 6월 8일 저녁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근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딱 내려가는데 이 환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이틀 전에 보았던 환상이죠. 그래서 제가 아, 이 말씀과 연결된 환상이구나. 제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은 뭐예요? 세계잖아요, 세계. 세계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근데 교회가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이 이력은 이력 명단 명함 크기의 그 이력은 교회를 뜻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충만함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둔 교회를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돈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력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그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기록해 놓은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아,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본 환상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은 오늘 아까 교회의 뿌리를 보여주신 그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이 나눈 이야기랑 같이 연결되어지는 환상인데 두 번째 환상은 2022년 6월 17일
지금 오늘 6월 20일이니까 딱 2년, 한 2, 3, 4일 부족한 2년이죠. 근데, 두 번째 이 환상은 나무가 보였어요. 나뭇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도 없는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나무가 보였어요. 그리고 뿌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뿌리는 보이지 않았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데 나무는 생각보다 컸어요. 큰 나무였어요. 가지만 뻗어 있는 메마른 나무.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피눈물, 눈물. 이게 그냥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그러니까 온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 눈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피가 떨어진다. 나무에서 피가 떨어짐 하고 적어놨네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르려고 한 흔적이 있었어. 톱으로 자르려던 흔적.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친정엄마랑 이거를 나누다가 성령님이 저의 입술에 이거를 해석해 주시는데 보통 나무를 자를 때에 우리가 자를 위치를 톱으로 살짝 금을 내잖아요. 살짝 그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 자를 위치를 표시한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걸 그 순간 이렇게 깜빡 졸 때였어요. 이게 제가 6월 17일이 금요일인데 금요 철야 때 깜빡 졸때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사안이 급한 거예요. 사안이 기도의 사안이 급해서 이걸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방언기도만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방언기도만 이 나무를 생각하고 피 빨간 거는 피라는 것을 알겠으니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근데 내가 예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묵상이 되면서 아우 예수님이 피눈물이겠구나. 예수님의 피눈물이겠구나. 이 나무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피눈물이겠구나. 그게 이제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이 자를 하늘 하나님이 자르려고 몸통을 잘라내려고 열매 없으니까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처리를. 그래서 이제 자를 위치를 딱 금을 긋는 순간 예수님의 그 중보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예수님의 그 피눈물 흘리는 것이 제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그 교회들의 그 위치, 그 부르심,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잘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조금 나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이게 대한민국 교회라는 건전 생각도 못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무너져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주간에 유럽에 무너진 교회들을 놓고 중보를 했다는 거죠.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유럽 교회를 이제 상상하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 무너진 교회를 놓고 중보하였다 이렇게 써 놓고 그리고 유럽에 무너진 교회들을 기도할 때에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올리는 것은 저희 한반도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록에 남아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력에 남아 있지 않는 교회들은 다 불태워 없어질 거고 그 가지에 열매도 없고 나뭇잎도 없고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애통함으로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세계 지도에 보여주시는 그 이력이 남아있는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또이그 선교사 사모님이 말씀을 나누신 그 환상을 나누신 그 말씀과 오늘 제가 나눈 이 환상과 더불어서 내가 어저께 밤에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는 의로운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한 교회라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한반도 땅을 살릴 만한 한 교회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회개하고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기도를 며칠 동안 이제 월요일 날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 행사, 그 전도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진짜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이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보려고 영혼 구원에 많은 힘을 쓰고 써는 지금도 현재도 쓰고 있는 교회고요. 그렇게 이제 힘쓰고 애쓰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일심으로 우리가 달려간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전파하고자 몸부림쳤던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호소가 담겨진 아침에 이제 제가 눈을 떠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일심으로 달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의로운 교회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본인들이 아시겠죠? 복 주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조건부의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이삭이 만 14세가 14세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여러 번의 교회가 믿음의 테스트가 전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 목회자가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받는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될그 교회가, 교회들이 뿌리가 다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재앙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복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제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오늘 영상을 찍기로 마음 먹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제가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영상을 찍습니까? 말씀이 내보다 앞서서 선두에 서서 행해 주셔야 하고 나의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호의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저는 영상을 찍을 수 없어요. 라고 이제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고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였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다. 높은 하늘아, 구름아, 승리를 빛처럼 쏟아 부어라. 땅아, 너는 넓게 열어서, 열려서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표준 성경 개역개정보다 이게 좀더 와닿고 선포하기가 쉬워서. 마침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 평화를 가져오시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높은 하늘아,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쏟아 부어라. 승리를 쏟아 부으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땅아, 너는 넓게 열려서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비를 공의의 비를 승리의 비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높은 하늘아, 구름아, 하늘에게도 명령하시고 구름에게도 명령하셔서, 그리고 땅은 넓게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는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섰지만 그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그 충만한 것 가운데 갈수 있는 그 창조, 그 창조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닥친 어려움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짓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긍심,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 그런 자긍심, 그거 착각이에요. 작은 교회도 얼마나 그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뜻을 맞추어, 인원수는 적지만 뜻을 맞추어 헌신하고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단다. 기억하고 계시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 어떤 환란이 닥칠지 저는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분명히 썩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려내시든 아니면 제거하시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맑은 물을 뿌려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피와 물이 가는 곳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맑은 물을 뿌려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이것 또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교회를 도우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안에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것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버림받는 그 톱이 벌써 이미 자국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표시를 해놨어요. 자르시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뿌리를 살려놓고 그 뿌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한 방울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아낌없이 뿌려주신 그 물을 이 시간 모든 교회, 우리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뿌립니다. 모든 교회들이 정결케 될지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질지어다.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올라오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평화를 만드시고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그 진노, 심판, 이것 이면에는, 이것 뒤에는, 심판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사랑이 있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전진해 가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더 만져주세요. 주님, 저를 더, 주님 곁으로 더 이끌어주세요. 주님, 저는 스스로 갈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물로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의뢰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이 샘솟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읍, 거룩한 나라 그 에덴의 그 지금 제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그 거룩한 그 충만함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와 정직함, 구원을 바라보는 그 사모함,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모함,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놓고 꼭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교회를 놓고 꼭 중보기도 해 주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호소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만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숨어 있는 조력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피해서 나 외에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할때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지금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중보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아질 때에 분명히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위로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 날마다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그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알아 깨달아 그것을 호소하며 하나님 옆에 부르짖었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반드시 위로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의지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아버지라 사카에 카라레 카라바다 로시키카에 카라레 카라바. 내가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였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송축합니다. 아버지, 그 거룩함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로소코의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의 카라레 카라바다로 세케카의 카라레 카라바다로 세케코이코이코이코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의 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 구루구루구루구루구루구 높은 하늘아 구름아 승리를 비처럼 쏟아 부어라. 땅아 너는 넓게 열려서 구원과 정의가 자라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라 사카야 카라레 카라바다로 세케카이 카라레 카라바다로 세케카이 카라레 카라바. 아버지로 세케카이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이 케이케이 가이 가이 케이케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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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제주도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장마의 아버지 시즌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비의 시즌 가운데 승리를 풀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풀어놓습니다. 피와 물과 아버지 정결케 하는 것으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그레리 게레리 카레로 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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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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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회들은 카라리 케레리 뿌리부터 정결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정결케 될지어다.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물로 정결케 될지어다. 카라리 카라바도로시키카에 카라리 카라바도로시카 카카에 카라리 카라바도로시키카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해 드리며 카라리 카라바도라시키 카이카카카이 카이카카이카이카 아라리 카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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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아버지 교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하는 능력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카라리 카라바도르시키 카이 카라리 카라바도라사 카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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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레르르 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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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게레리 카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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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라 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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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레리 게레리 카레라 구르르 구르라 게레리 게레리 카레라 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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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라 카레리 게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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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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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리아리아리아 아라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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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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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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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오시옵소서. 만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만군 하나님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에스에스에서 모든 승리를 주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합니다. 에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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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돕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꽃으로 살라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